순간 바다 위에 떠있는 한 무리의 보트 군단. 저만 나의 풍덩, 요만 나의 풍덩. 너무 재밌죠?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? 물놀이도 하고 많이 빠지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거 진짜 찍으시면 안 돼요, 진짜로. 진짜 엄마 독서실한 거 같아요. 둘 다 걸렸단 말이에요. 네, 초상권 보호해주세요. 더위 그까이 거 뭐 요것만 알아두면 한 방에 KO! 더위 탈출법 하나 익스트림하게 즐겨라. 바다 하면 일단 온몸이 흠뻑 젖도록 뛰어드는 것이 인지상정. 오, 바다에서 다양하게 놀아요. 여심분들은 필수품 봄에도 바다에선 연혈 대활용. 오. 아주 시원합니다.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정체불명의 물체 발견. 미끄럼틀? 오? 육지에 인공 암벽이 있다면 바다에는 수중 암벽이 있다. 익스트림하게 즐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는데. 떨어지면 빠져요 바다에. 영차 전복기에 바다에 올라가 보지만 이끌 바다로 미끄덩. 하나 고생 끝에 낙이 오다. 힘들게 정상 다 다르니 이제는 시원하게 즐길 일만 남았다. 재밌겠어. 여름 바다로 풍덩. 스릴은 온몸으로 만끽. 2년 만에 바다 왔는데 원래 바다에서 이렇게 정신 놓고 놀아야 돼요.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익사이팅 수상 트램플린.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위한 도전자들. 헌데 이리 미끄덩 저리 미끄덩만 반복하던 그때 오호 가뿐하게 성공. 성공했어요. 성공했습니다. 오래간만 이제 물놀이 하고 그러니까 또 별 마음 많은 사람들 같이 와서 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네요. 한쪽에서 또 하나 봤더니 물 위에 공을 향한 이판사판 볼다툼이 벌어졌는데. 다위 탈출법 둘 거침없이 슛. 온몸을 던져라. 시원하게 즐기는 일명 물축구. 하지만 만만하게 보면 노 일반 축구보다 체력 소모가 1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. 어느 선수가 와도 이 물축구 5분만 뛰면 거의 뭐 체력이 탈진할 정도의 저... 체력이.